오늘은 경기도 남부, 북부의 격전지 한 곳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입니다. 어, 지난 총선 결과를 봐야 되겠죠, 먼저? 그렇죠. 지난 어,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어, 갑을 병정 4개 선거구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예. 그중에 이제 그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지난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어, 김태년 후보가 44%를 받았고, 평한봉 네. 새누리당 당시에 후보가 33%를 득표해가지고 를 득표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저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20% 정도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에서만, 성남에서만 네번을 출마했는데, 세번 지금 당선이 됐어요. 2004년에도 어, 승리했고, 2008년에는 어, 패배를 했는데, 129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음,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2012년에 이겼고, 2016년에 이겼, 이겼습니다. 그래서 두번 현재 승리하고, 어, 이제 세 번째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예. 삼선의 의원이시고 앞서 2016년 결과를 봤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 20%나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수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전이 준비가 돼 있는데 후보분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네 번을 출마해서 세번 이겼고 예. 지난 12년, 16년 이번에 세번 연달아서 이기느냐? 이게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대목이죠. 이제 통합당의 이제 이게 저기 밀레니얼 핑크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 색깔로 되어 있는 다섯 명이요 네, 색깔이 바뀌었는데 이름도 지금 어, 미래 통합당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을 했었던 전미숙 어, 예비 후보라든지 에, 저기에 이제 에, 신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08년에 어, 김채년 의원과 어, 129표차로 음, 이어서 네. 어, 당선을 해서 한번 했었던 후보로서 지금 다시 나온 거죠. 그 외에도 박권정 예비 후보, 이상호 예비 후보가 있고요. 어, 또 장지화 어, 민중당에서 출마를 해서 어, 지금 선거, 어, 선거 여권, 야권은 네. 굉장히 이 치열한 선거 어, 준비가, 경선이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앞선 정치권 소식을 전하면서도 살펴본 부분입니다만, 김태는 의원처럼, 물론,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어,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의원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당 입장에서 맞습니다만, 무경선 지역이 많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 개혁이라는 그~ 초심에서 비춰보면은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바라보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예.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역 의원이 있고 또한 번만 당선된 게 아니라 두번세번 번 당선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신인이 발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인지도도. 음. 경륜도 예. 또 조직도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 이그 신인이 출마를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면 이것을 전략공천이나 또는 뭐 위에서 어, 상향식으로 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어, 좀교체하는 측면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아까도 어, 저 경기도에서 이게 우리 지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이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우리가 다. 원하는 건지 너희들이 알고 과연 이러는 거냐, 그 인물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고장에서 또 자라고, 나고, 인지, 인지도를 넓히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서 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낙하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도 어, 방발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서 또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얼마나 공천이 어, 바뀔지, 새 인물이 얼마나 올지는 뭐, 다 공천이 끝나보는 순간에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